추억의 맛과 새로운 맛의 공전.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박집. 그렇다면 궁금한데 여기는 매출이 사장님 네? 사장님 계시는데 그럼 사장님 누구세요? 전 점장님. 아 점장님이신가. 바로 이분이 대박집 사장님. 젊은데요? 사장님. 아 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. 너무 과음 마시네요. 아닙니다. 너무 바빠서 술도 못 마셔요. 감사합니다. 네. 뭔가 분식이랑 좀 안 어울리시는 느낌 있어요. 원래는 이제 사진 전공했었습니다. 사진? 네. 촬영? 네. 대학교 시절부터 걸어왔던 사진작가의 길. 촉망받는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해왔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병환으로 모든 걸 접어야만 했습니다. 아들로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작은 분식집.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지금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7년차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엔 어땠는데요?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. 처음에 한 1년 엄청 힘들었죠. 그러다가 한 2년차 정도부터 조금씩 이제 손님들도 많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.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이 악물고 버텨야만 했다는 사장님. 포기하지 않고 메뉴를 개발하며 노력한 결과 지금의 대박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물어봤던 게 네. 매출을 여쭤봤는데 네. 지난달 매출을 어떤 게? 아, 매출 보여드릴까요? 아, 네네. 네. 네, 지난달 매출 1억. 월 매출이? 1억 좀 넘네. 20인데? 뭐 있는 거 잘 맛있게 유지 잘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찾아뵙기 힘들었던 좀 지방 쪽으로 좀 더 점포를 확대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. 사장님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 아, 대단하시네요.